또야, 물 써있고, 물로 가득찬 이 건물 있고. 그 애와 할머니, 이건 또 뭐야? 그 전설 얘긴가? 하나같이 멈춰.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정신이, 저기, 쇠약해지니까, 이상 꿈이나 꾸는 걸 거야. 아, 배고프다. 이따 육화 어떤지 보고, 밥을 어떻게 할 건지 세이터한테 물어봐야지. 자, 이런, 자, 어쨌든, 좀, 인 입장에서도 지금 뭐, 좀 뭐, 이상한 꿈꾸기가 자기도 이제 쇠약해진다는 걸 전혀 모르겠겠죠? 예. 자, 진짜, 어! 유타? 제가 왜 육화방에서 나와? 라고 하는데, 어. 자. 지금 뭐, 상당히 지금 뭐,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예. 일단 지금 사용하지 말고, 어.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엔딩 가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라고 얘기했어요. 유타. 어제도 그렇고, 뭔가 있어. 그냥 내버려두자. 라고 얘기하는데, 어. 자, 이제 어떡할까, 어. 이게 문제겠지, 어. 큰 냉장고, 어. 세이타로에게 좀 물어볼까? 어이, 오키로 아까 하게. 하라 했다가 아사미시 스크래. 아, 근데 이렇게 오는 거였구나, 어. 爆睡しまったな。よし、朝飯用意するか。お前も手伝いよ、山猿。あ、どうだ、お前、エルガニだ、お。さあ、こっちだ、これ、お。もう冷蔵庫の中身が全滅してるとは。貸しでなんとか我慢するしかないな。はは、지금이게과자까지이과자로이렇게표현했단말이야。いや、お、몰랐는데、お、이게、こう。예전에는요 이런 거 표현을 잘 안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어. 소다나. 난가 마에 크라이나. 疲れてんのか. 신유가 의미 불명의 기병이야. 고모 나るだろうが. それに 昨日は 이러이러 아테 疲れたんだ. 유메미모 아리시요. 아, 꿈자리 말 나쁠 수밖에. 기모치야 와카루가. 쇼게테테모 의미 나이세. 사사서 지즈 미츠케테 유카오 병원 마리 連れてかなけ ならないんだからな. 元気出せよ。なあ、ユータは飯食わねえのか？じゃあユータ言いやぞ。うん。なんか食欲ないからいいってよ。あいつもなんか元気ないんだよな。はは。いや、무슨말인지알죠？ユータ지금이상한거야지금。そっか。食い終わったら探索開始するからな。俺はこの家もっとよく調べてみるから、休館を頼むぞ。あ、あとユカの部屋なんだが。温めるのはやめとこうぜ。ユカの症状が判明してない以上、今の状態からなるべく変えない方がいい。그렇죠？지금손손대지않게낫다고。あ、わかった。さあ、こっちでやったかね。もういろいろ해주고、お、さあ、잠깐、화장실갔다올게요。계속해서이제진행해보자。할테니까너무부자리가지금광고를주세요。아마 이제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잖아 지금. 어, 진짜 소변이 계속 말려가지고요. 예. 물론 앞, 그, 저, 그, 뭐, 저, 에어컨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긴 하겠는데, 어. 아, 이러면 좀, 좀, 여러분들이 좀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릴까봐, 아, 좀, 걱정이긴 한다. 예, 일단은저도조심하도록하겠습니다.주의하도록할게요.일단계속진행을하겠습니다.자,어찌되었든간에,주관을, 예, 조사하러가야겠죠.예. 세이브해놨겠다어어일단은지금은일단여기는문못열어요예청소도구같은게있으면좋을텐데어그나마좀어자자아여기서열쇠있어어뭐뭐어떤용도쓰지서재방서재방이면은가만있어봐어이방인것같은데그치요오케이어열렸다어오오씨뭐야어
책장에 뭐가 빛나고 있다. 손을 닿지 않는다고. 어. 낡은 책 겹치고, 낡은 책 펼치 책도 있고. 어. 책장만 있다면 좀 기여된 거 외에는 없어 보이죠 지금. 어. 그리고 게다가 또 손이 닿을 만한 것도 필요하겠죠. 여기로 올라올까? 어. 저게 지금 망치나 이런 게 또 필요하겠고요, 그치? 어, 내려가려면 저 로프, 망치, 그리고 말뚝 같은 것이 있어야지, 어, 이거 들어갈 수 있지, 이거. 어, 죄송합니다. 나 잠깐 소리 좀 앉아가지고. 네. 뭔가 방법이 없을까? 어. 서재 쪽에 있던 그, 아, 잠깐만. 아하! 이거 이용하는 거였어, 맞다, 어. 이거를, 어, 이용해가지고, 어. 이거 이렇게, 어. 자, 뭐가 있을까? 뭐야? 태어? 태어? 어, 뭐야, 오! 오! 이런. 아이고. 그 탁자가 좀 약했나보네, 어. 뭐야? 起きて. しっかりしてってば. 이거 유카 목소리? 뭐, こんなところで何のんきに寝てるのよ. ちゃんと起きて. 유카, 平気なのか? 体元に戻ったのか? うん。ずっと寒くて苦しくて動けなかったんだけど. 아하. 유카! 건너 바카 야로! 매작자 심파이스탄다서! 심파이 까게테 고멘네. 요시! 오마이가 헤이키나라 뭐 지즈난테 이라네나! 하라, 헤뜨르다로? 가시토가 아마뜨르카라 끝에 치카라 쓰게나케나? 데모, 쪼또 맞테. 자, 자, 여기서 이제 그 반전 있겠지, 어. 아나타와 뭐. 少しずつ気づいてるかもしれないけど私知っちゃったのこの家の秘密. 어? 잠깐만, 유카가 이 집 비밀 알고 있다? 근래 없을 것 같거든요? 응. 히미츠 난다 소레. 자, 아나타니다케 오시에테 아게르네. 저 뭐라고? 아노네, 私 人質なの. 에? 인제? 어. 에? 링, 링, 오네가이, 다스케테. 사무이노, 크루시이노. 하하, 이거 꿈속이죠, 예. 유카, 도우시단다? 오이! 지가, 와타시잖아이. 오네가이. 하나시대요. 사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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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이. 아, 오. 逃げないで. 어. 返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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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返して. 오! 이렇게까지 표현한단 말이야? 가에시테. 자,
그리고는 어이 어키로 나니 내텐다 코노 크소사루 정신 차렸죠. 예, 세이타로 위해서. 예. 세이타로 난데 오마이가 유카와 유카와 도코니 있다 하? 네보케텐자네요 유카와 베토레 네테르다로 다카라 하야크 병원 트레테카나게 난넨다로가 하하 지금에 이 꾸미가 지금 모르고 있을 수 있어 지금 こんな 기타네 하이큐데 히르네테 どんだけ 즈부토인다 で 지즈와 미츠카타노가 이야 まだだ っていうか あれ 私 기 失ってたのか 기절했지 아까 지금 뭐 넘어가가지고 하? 마사가 そこから 落っこちて 기 失ってたのか 다크 救いようが ねえな 내가 보여줘야겠다고 うるせえ お前こそ 何か 見つけられたのかよ いやまだだ あっちの家には 地図は ないみたいだから 今度は こっちで 探してみるわ しかし こっちにも 書斎が あるとは ここも よく 調べねえ と ダメだな 俺は しばらく ここで 地図 探すよ お前は 他の 部屋を 見て 回ってくれ 何か あったら ここに 来いよ どうした? すげえ 顔色してるぜ 拾い食いでも したのか? さあ 지금은 이거 얘 이제 얼굴이 지금 새빨 수밖에 없겠죠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다 모든 게 다 걱정되니까 그런 거야 지금 이었나? 사자 너무 생겼어 유카가 진짜 나왔다 생각할 만큼 이미야기 오빠 유카는 뭘 바라고 싶을까 진짜 그냥 꿈이지 무척 신경 쓰이네 마 이야 疲れてんなら 休んでいいし 平気なら 탐색 続けてくれ 頼んだぞ 자, 어쨌든 뭐 찾아달라고 찾아줘야겠죠. 예. 아, 그나저나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유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얼굴 보면 몸조차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이고 유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그런 사실 지도 찾는다는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먼지를 뒤덮인 피아노. 아무래도 여기서 지금 청소도구라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청소도구도 안 보이기도 하고 그치? 여기에는 배고프다 그러면은 밖에 좀 뭔가 있나? 문이 잠겨있죠 여기 저기 열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힌트가 될 만한 거를 일단은 서재 세이타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どうした? 何か 用か? 이야 別に 근데 별거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뭐 별거 없어 보이긴 하네요 샤워기는 물이 안 나오고 우선 2층으로 올라가려면은 저기 있었던 그 뭐야 그 뭐야 그 청소도가 필요하거든요 그치? 그리고 여기 로프랑 석비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말뚝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말뚝이 맞을 거예요 말뚝으로 있으면 되지 그 뭐야 그 없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뭐 구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게 적혀있던 시계가 이건가? 괴주시의 태어 어쩌고저쩌고 아! 그 태어 뭐 그러면은 일단 세이브하고 갑시다 세이브 세이브 해주고 이거 고비를 말기 위한 고비는 뭐야? 근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모르겠다고 일단 해보자고.
자, 태엽을 돌리고 뭘 어쩌는 거지? 어, 이 시계 아래 서자 있네? 서자? 당근 달렸네. 하지만 혹시 시계 안에 뭔가 적혀있다 했지? 태엽으로 돌렸나? 적당히 치우고 옮겨 열리겠지. 아하. 아, 이것도 뭔가 맞춰야 하는 거야? 아하.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 기다려봐. 이거 뭐, 어떻게, 어. 일단은, 어. 아까 그 일기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 아, 포스터를 그렇다 치더라도, 어, 일기장, 어. 일기장인 데가 아마, 어, 이 방일 거야, 어. 아, 아, 이거 아니구나, 어. 헷갈렸네요, 또, 어. 여기 아니고, 어. 소재, 그리고, 어. 여기, 어, 그래요, 어. 다른 퀸의 베개 속에 숨겨져 있다, 어. 베개는 뭐 들어봐봤자 뭐 흥국 써도 되고. 힌트가 될 만한 게 이게 없으면 안 될 텐데, 어. 하, 그러면은,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어, 아, 이거 머리 아픈데, 이거? 어. 나올 거고, 어. 베개 쪽에는 이쪽이 없다라고 치면은, 어. 아. 어떻게 맞춰야 하냐. 한 6시에 맞춰봐야 하나? 근데 이게, 이거, 이게 그게 있었나? 어. 어, 뭐야? 아까 8시 놓고서는 뭔가 착각 소리 났었네? 어. 일단 보자고. 아까 8시, 4시, 어, 뭐야! 아까 전에 그냥 운동이 돼요. 8시, 4시, 그리고 나서 지금 10시로 왔군요? 어, 그대로 열렸어. 액체가 들어간 병? 뭐야, 이거? 병 안에 모르는 액체가 들어있다.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이따 이거를, 어, 센터레이가 물어봐야죠. 이거 어떤 용도 써먹는지 알아야 할까? 어. 액체가 들어간 병, 어. この瓶見つけたんだけどよ、なんだかわかるか？あ、ちょっと貸してみろ。お、お前これ塩酸じゃねえか。どこでこんなもん見つけた？塩酸？え、塩酸？なんだよそれ。持ってたら危ねえか？まあ使い道あんなら別にいいけどよ。間違っても皮膚に塗ったくったりすんなよ。溶けるぜ。ほほ。아하, 저, 염산이야. 그럼 혹시 이 염산을, 어, 기다려봐. 아, 가만있어. 이 염산을 혹시, 어, 여기다 부은 거 아닐까? 어. 아, 그런 건 아니구나. 일단 세이브는 합시다. 예, 세이브는 해놓고요. 예. 염산도 뭐 할 수 있냐고, 이게, 어. 염산을 쓸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어. 좀 어렵네요, 예.
자, 뭐야, 화병이 떨어졌다. 선바지에 장식되게 떨어진 것 같다. 어, 뭐, 그렇다 치더라고, 친구. 이게 뭐가 있으려나? 일단은, 어, 힌트가 될 만한 것도 없어 보이고, 일단은, 어, 이 잠겨있던 문이, 어, 염산으로 해봤자 뭐 소용없겠고, 어. 그 루프 없이도 지금, 루프 없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어. 일단 여기 한번 다시 한번 가보고. 아하, 청소도구, 어, 마포, 이걸로 구간 계단 쳐서 올라가겠지. 아! 여기서 청소대를, 어. 그러면 이걸로 이해가지고, 아, 거의 2층 가면 청소, 2층 이때 계단 청소하면 되겠구나, 어. 아, 맞네, 어, 그거, 어. 그걸로 하면은, 어, 되니까, 어. 좋아, 어. 그러면은, 어. 이걸로 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단 청소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는, 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 그렇네, 어. 아, 이런 쓸쓸한 폐로 청소해야 되니.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잖아, 어. 청소는 해야지, 그래야, 어, 갈 수 있으니까, 어. 저 왼편에 있던 것도 이제 청소해야겠죠? 예. 자, 이따 요렇게 해줘. 이걸 냈어. 아, 피곤해. 그래, 피곤하겠지. 자, 그리고, 어. 여기, 어, 뭐야, 이거, 화장이 있다. 설마, 여기에? 열쇠가? 되게 딱딱하고 들려? 뭐지? 나랑 되게 뛰는 힘드네. 잘 수 있으면 좋겠대. 아, 이게 잘 만한 것이 있다는 거야, 이제는, 어. 그럼 일단은, 어, 세이브 해놓고요, 예. 일단 칼 같은 게 있어야 되거지, 어, 자, 또, 어. 여기는, 테이블 위에 책이 쌓여있다. 가장 위에 꽃에 대한 두 번째, 어. 포스트잇 몇 대 붙어있다, 뭔데? 자, 봅시다. 일단 좀 길어지고 볼까? 자, 매화에 대한 얘기 있고, 개화는 2월, 4월. 100, 분홍, 빨강이가 되어 있고요. 예. 중국의 원산지 나무라고 해요. 한반도를 경유해서 일본에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고, 어, 일본 곳의 마녀집에서는 백수를 넘은 노래를 부렸어요. 나라 시대에는 재배가 지뢰였다. 매화는 관상용과 약과 식품 가공용으로 나뉘며, 목적에 따라 재배 방법이 다르다고요. 예. 장마, 5월부터 7월에 걸쳐 비가 내리는 시기, 우기 있죠. 그, 우리나라 장마 같은 경우에는 그 7월달부터 이제 시작, 7월달에 이제 8월달에 시작하죠. 그쪽은 되고, 어, 일본의 장마 같은 5월부터 7월이야. 좀, 여름이 좀 길하겠네. 좀 차이겠죠, 예. 자, 그리고 매화색. 덧칠한 빨간 매화꽃이나 밝은 분홍색은, 밝은 분홍색이죠, 홍색. 자, 닭의 장풀, 어. 닭의 장풀에 있는데, 어. 여기 포스트잇이 붙여있다, 이거, 어. 자, 개화를 6월 9월이고, 여름, 파나, 어. 아침에 핑크의 점심 이제는 시더버리는 꽃. 세계에서 180종이 있으며, 일본에 5종. 푸른꽃은 시공을 씁니다. 또 염료로 큰 닭의 장풀이 됐어. 큰 닭의 장풀. 그니까, 닭 장풀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닭의 장풀이라고 하면 좀 그러겠네. 이거 잠깐, 어, 검색을 좀 해볼게요. 예, 잠깐 그, 어, 뭐, 저 봐, 그, 어, 저, 어, 나무 이렇게다가, 어, 이렇게 생긴 거네. 어, 닭의 장풀이라고 할까, 어, 이렇게 거. 지금, 그니까, 여기 보면은, 아, 에이시아틱 데이플라워라고 그렇게 나와있어요. 이병 뭐 달개비 압척초라고도 나와있고 하고. 이렇게 생긴 거네요. 일본어로는 츠유쿠사, 어, 츠유쿠사인가? 어, 맞지? 어, 츠유쿠사, 어, 츠유쿠사. 직역합이 이슬풀이라고 해요. 해열도 작용에도 효능이 있다. 아, 닭의 장풀이에요. 어. 좀닭의 장풀, 흰꽃 좀닭의 장풀, 큰닭의 장풀입니다. 닭의 장풀색은 닭의 장풀 꽃의 색을 닮은 옅은 파랑색이라고. 송류도 있죠, 송류. 어. 등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등적은 백노랑. 아니, 등적색이 이제 누런빛이 붉은색이래요. 어. 관상용으로 되어 있는 식용으로도 가능하다. 송류 여기서 먹어보셨던 분이라면, 어, 그런 게 있대. 근데 이거, 어, 이것도 설마 이거, 구작 같, 구보자 같은 경우에는 꽤, 이게 내용이 안 나와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 열매가 날 때 10년 정도 걸린다고 나와있죠, 여기다가. 어. 열매는 꽃받침이 발달하면서 가을에 열받을 빨갛게, 빨갛고 딱딱하고 이렇게 불규칙해 찢어져 빨갛고 투명한 과육을 담는 성류알이 무순이 났다. 햇빛이 잘 되는 장소를 좋아하며 열매가 될 때 10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 세계 각지에 재배되며 특히 유럽과 중동에서 유명하다고. 자,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했으며 그 때문에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거든. 성류색, 성류열매가 진홍색이라고 합니다.
치자나무, 아, 치자나무, 저희, 엄마가요, 예, 치자물 만들어 가가지고, 막, 제사 때, 막, 반죽까지 써먹고,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자, 옥수서리 까고, 치자나무소, 개화를 6월 내 7월, 계절은 여름이고, 색은 백기랑 노랑이었어요. 자, 티오 큰 꽃이 피어 강한 향기 띠어, 가을에는 등적색의 열매를 맨다고 하고, 이 열매는 노란색이 없는 수이며, 그 노랑 염료로 쓰인다고 해요. 그 색깔이 진짜, 노래, 그게 바로 치자라거든요. 그 치자 열매를 이용해가지고, 우려내서, 만든다고 한다고 해요. 뭐.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용해서, 반죽하고, 특히 제사 때 많이 쓰고, 제사랑 이제, 설 연휴, 추석 연휴 때 그렇게 써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노란색 염료로 쓰여, 한방에서는 산치자로 이용된다. 숙성에도 열리지 않는다. 염료로, 일본에서는 일이 없다. 구치다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열매 거절시 생양이 한양방에 걸려서요, 여러 방면에 이용이 가능했다고. 관련, 치자나무색, 치자나무 열매 염색한 듯한 빨간빛이 겉도 노란색, 진짜 그렇거든요, 색상이. 자, 등나무, 콩과, 등나무소, 4월 내지 5월에 개화되고, 계절은 뭐, 백, 분홍, 보라색, 자, 보자고, 긴 이삭같은 꽃이 주로 접히는 꽃나무로 많은 원의 품종이 있다. 한 개, 현재는 3개 각지 자라고 있으며, 꽃줄기는 20cm에서 80cm 나다. 꽃은 일부씩 튀긴 듯이 올 수 있으며, 다른 덕구신과 마찬가지로 견조시켜 의자들 가을 쓰이고다. 이거 근데 이런 형태로 지금, 아, 이런 형태 아니구나. 저 좀 다른 걸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학교에 그랬죠. 초등학교 때 그 나무 좀 생각해. 미안해요. 공원대에서 등나무 이용해 나온 것에 맞는 경우가 많다. 등새, 어렵붙이, 파라피도, 보라색, 이렇게 뭐, 그렇다 치자고, 벽난로, 샌디교. 어쨌든, 꽃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겠습니다. 뭐야. 뭐 잠깐 낡은 화장대가 있다. 거울 뭐가 저기야? 뭔데? 용 원숭이 돼지? 뭐야 이거? 이게 12간지? 글자가 있나 보네? 어디 보자. 용 원숭이 돼지인가? 나알 것 같아. 이거 아까 제가 태엽 돌려놨을 때 그걸 시계 맞췄잖아. 그거였나 보네. 아 어쩐지 청소할 때 좀 알아봤다는 건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 이럴 수가. 그래, 근데 그것이 완전 운 좋게 맞췄던 거죠, 이거요? 야. 뭐지? 뭐지, 방금? 옷장에 뭐가 있다. 뭐가? 속았다. 이런 것이 보시라고 알았다고 이 시집 안 왔어. 그 교활한 녀석들에게 당했다. 이제 이 집에서 못 나가. 이 비비 알아봤어요. 누군가의 누사람에 나도 저절받을 테니까. 아하, 아무래도 이거, 부인인가? 그 할아, 이 집주인은? 부인인 것 같은데요? 기분 나빠. 이해도 안 돼. 이따 뭐 같은 거 도망치고 죽어버려. 이상한 놈들. 그 놈들이 손대는 것만 용서할 수 없어. 뭐야. 이런 건데 비비처럼 쓰인 게 좋겠네? 뭐야. 무서워. 진짜 무섭네. 어쨌든 세이브 하고요, 예. 나 지금 제정신 아니고 확실하죠, 여러분. 윤사, 아니 저기 나 왜 어째서 이런 녀석을 먼저 언제부터 녀석이 정신 나간 걸까? 나 우지챘죠, 예. 그래? 오피라 그래? 그러면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지? 그래, 그 그림 보기 전 정상이었어. 그 그림 원인인가?